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예진 강사입니다. 전 얼마 전에 제주도로 2박 3일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브이로그 함께 보실까요? 고고고! 자,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와, 제주도 도착하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워져서 발걸음도 아주 가벼워지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마스크 착용 잘 하고 잘 놀다 올게요.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먹은 음식은요, 만세국수라는 집에서 고기국수를 먹었습니다. 진짜 배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먹은 것 같아요. 맛은 그냥 쏘쏘? 배고파서 그런지 그냥 잘 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휴가에 2박 동안 묵을 호텔에 도착했어요. 제주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인데요. 이 호텔은 저희가 신혼여행 때 묵었던 호텔인데 호텔이 너무 좋았던 인상을 갖고 있어서 이번 휴가에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호텔입니다. 로비가 엄청 넓죠? 이 로비에는 생화장식이 있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지난번에도 다른 꽃들로 장식이 돼 있었는데 오늘 왔더니 주황색의 해바라기가 가득가득 하더라고요. 너무 고급지고 예뻤어요. 드디어 호텔 체크인을 하고 객실에 들어왔습니다. 짜자자자잔. 어떤 모습일까요? 짠! 같은 방이긴 한데요. 한쪽은 화장실로 연결되어 있고 한쪽은 이렇게 옷장으로 되어 있어서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와! 저기요! 와! 이거 진짜 좋아. 대박. 와, 너무 좋죠, 여러분. 저 블라인드 올라가면요, 이렇게 멋진 제주 시내의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짙은 주황색이 여기에 시그니처 컬러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모던하고 심플하지만 되게 또 화려한 느낌이 드는 호텔이에요. 여기 화장실은 이렇게 세면대가 두 개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떤 객실이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바로 이 뷰가 최고의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뷰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와, 여기 근데 뷰는 진짜 다 좋은 것 같아. 제주시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첫날에 바로 호텔에 있는 뷔페를 저녁으로 먹었어요. 좀 늦게 가서 마지막 타임이어서 모든 음식을 다 쓸어 왔어요. 전 호텔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게 바로 이 랍스타였어요. 바로 구워주는데 와, 너무 맛있더라고요. 밥 먹고 호텔에 있는 오락실도 구경하고요. 실내 산책도 했습니다. 호텔 곳곳을 돌아다니면 이렇게 멋진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요. 호텔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고 호텔에 있는 조식 뷔페를 이용해서 먹었는데 남편은 조식이 별로래요. 다음날도 조식이 예약되어 있었는데 조식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휴가에서 운전을 제가 하루 종일 했거든요. 저는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남편은 운전을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타고 싶었던 차를 빌려서 2박 3일 실컷 운전을 했습니다. 이번 휴가에서 가장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이 바로 수상 레저입니다. 파라세일링과 다양한 수상 레저를 오늘 실컷 즐길 거예요. 여러분, 저 드디어 파라세일링을 처음으로 타봤는데요. 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꼭 한번 타보세요. 물놀이 하고 나서 먹는 흑돼지인데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도민상해라는 곳인데 서귀포 쪽에 있었거든요. 고기가 정말 야들야들 녹습니다. 그리고 반찬들도 너무 괜찮아요. 저희는 둘이서 4인분 가까이 먹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물놀이하고 먹으니까 어찌나 맛있는지 손이 멈추질 않네요. 하루 종일 수상레저 하고요.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기 도로가 한산한 도로에서 여유롭게 운전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구름이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저녁에는 호텔에 있는 라운지 38이라는 곳에서 디저트를 먹었어요. 호텔은 38층 라운지인데요. 여기 굉장히 뷰가 멋집니다. 케이크와 차, 그리고 망고 빙수까지. 대망의 망고 빙수인데요. 이건 애플 망고 빙수예요. 여러분,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58,000원입니다. 와, 너무 비싸서 1년에 한 번만 먹으려고요. 호텔 와서 멋있는 뷰 보면서 빙수도 실컷 먹고 디저트 먹으면서 남편이랑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게 바로 휴가겠죠? 내일 서울 돌아가는데 진짜 돌아가고 싶지 않네요. 다음날은 88버거라는 버거집에 왔어요. 한 입은 정말 맛있었고 두 입부터는 너무 느끼해서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베이커리 카페 가는 길이에요. 멋진 바다 앞에 있는 카페인데 뷰가 너무 예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죠. 여긴 수액이라는 소금빵으로 유명한 카페인데 남편이 저를 이렇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남편 덕분에 이렇게 인생샷 두 장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나왔죠? 제주에서 실컷 놀고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아닙니다. 서울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러 갈게요. 저의 브이로그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